강원도 삼척과 정선에 걸쳐 있는 백두대간 길 10km를 3시간 24분 동안 산행한 영상입니다. 청명한 날씨에다 화학퇴 능선길이라 사방을 아주 확실하게 전망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죠. 원래 오늘 정주 코스는 길었지만은 둘로 나누어서 짧게 편집해 보았습니다. 석항 휴게소에서 아침 식사. 4시 40분 석항 휴게소. 해발 920m, 지금 피지에 와 있어요. 현재 기온은 영하 7도, 삼수령, 피지. 6시 45분 피지에 출발합니다. 뒤돌아본 피지. 피지 앞에 있는 저기 휴게소인가? 뭐야, 북성초지 옆에 6시 53분. 이제 일출이 시작되는구만요. 예수령 군수원 목장 앞에서 다시 도로와 만나요. 한 8분가량 걸어 올라와서 여기서도 이제 고갯마루 아스팔트 길 끝나는 왼쪽으로 올라갑니다. 현재 시간 7시 6분. 서편으로는 지금 달이 지고 있고, 낙엽성 지대를 지나는 동편에는 지금 여명이 밝아올려. 목장길을 따라 쭉 지금 올라왔어요. 목장 울타리를 따라서 지금 여기 1125 능선에 들어서 좌측으로 멀리 저 태백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고랭지 채소단지 밭을 걷고 있는 좌측에는 아직 달이. 예, 어제가 보름이었어요. 올라갈 봉우리와 여명에 움트리고 앉은 태백시. 피제는죠. 채소단지 안에 그 빈가들, 다리. 이 안에는 헬기장 밭 가운데 있고, 거기를 지나서 앞봉을 갈 거예요. 북쪽서부터 한번 쭉 돌아보겠습니다. 저 멀리는 구름이 잔뜩 내려앉은 것 같고, 이쪽이 동쪽. 해가 돋아오르고 있어요. 아유, 금방 쏙 올라왔습니다. 자, 7시 27분 1225m에 있는 마지막 농가를 지나서 봉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잠목 20도 육산길을 올라갑니다. 오늘 산행은 태백시를 좌측으로 안고 계속 돌 거예요. 저기 통신 중계탑이 있는 저 고치를 올라갔다 내려오는 1302m의 매봉산에 올라와 있어요. 저 뒤로도 시설물이 보이고 여기 통신 중계탑이 1303m네. 이 앞에는 산림초소가 있고, 아, 저기 지금 해가 떠 있고, 저 밑에 태백시가 아주 그냥 자세히 보이고 있네. 7시 39분. 1303m의 매봉산을 출발합니다. 매봉산을 내려서면은 다시 고랭지 채소단지 밭둑을 지나게 되네요. 7시 45분. 1285m 채소단지 맨뒤 능선에 있는 헬기장 쪽으로 해서 우리가 갈 능선길 한번 쭉 봅니다. 이쪽은 북쪽이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저 한백산으로 가고 있는데, 능선 따라서 다시 한번 가보겠어요. 아마 지금까지 종주 산행하던 중 날씨가 가장 청명한 것 같습니다. 야, 이 밑에는 도로들이 있고, 위봉우리로 해서 여기 한백산으로 갈 거예요. 아, 능선 가운데가 안부가 쌀이째, 그리고 그 밑에를 지금 터널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7시 53분, 뒤돌아본 매봉산과 동쪽인 삼척 방향의 산야와 운해. 필기장이에요, 지금 서 있는 데가. 여기서 내려가는데 다시 또 채소밭으로 또 가게 되는구먼. 한백산 1080m. 지금 고랭지 채소단지 안에도 연못이 이렇게 있네. 연못이 있고, 우리는 저 길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어요. 저쪽에들 가죠. 8시 9분 1095m에 있는 채소단지
끝에 비단봉 밑에 있는 농가 시설물이었어요. 8시 21분 1279m의 비단봉에 올라오고 있어요. 1270m의 비단봉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비단봉에서 내려오는 길은 자갈이 좀 섞인 좁은 능선길이에요. 여기 전망대에 왔습니다. 8시 41분 여가 수아리째예요. 1095에 있는 수아리째 도착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그런 안내판은 없네. 8시 53분 1233고지 올라가고 있어요. 8시 55분 1233봉 도착. 1233봉에서 바라본 동남쪽 태백시 방향이에요. 9시 9분 1250봉인가를 지나서 앞에 보이는 게 금대봉. 1256봉에서 내려갑니다. 앞에 보이는 게 이제 금대봉이에요. 저기서 검농서로 갈라지는 게 9시 13분 우측은 창죽동 계곡으로 엄청난 양의 물이 솟아오르는 한강 발원지 검룡수가 있는 곳이고요. 왼쪽 계곡 화전동에는 황지천이 시작되고 용현동굴이 있습니다. 현재 위치가 검룡수 갈림길인데 하루에 2000톤씩 물을 내뿜고 514km 한강 발원지 9시 17분 여기 대덕산 금대봉 정상이고요. 저쪽이 검룡수 발원지가 있는 그 능선봉우리고 여기는 우리가 갈 길입니다. 9시 30분 현이 지었는데 여기 해발 1265 나오네. 이곳 역시 검룡소와 용현동굴 갈림길이에요. 1325 능선에서 눈꽃 사이로 보는 저쪽에 태백시가 10cm 정도의 눈길이고 그래. 9시 43분 봉우리 꼭대기 산림초소가 있네. 태백시 쪽이에요. 금대봉에서 뒤돌아 봅니다. 저쪽에 우리 제일 먼저 올랐던 매봉산에서부터 요 능선길을 쭉 고랭지 채소밭 있는데 애를 지나서 이쪽에 안 보이는 이리 왔습니다. 서쪽으로 가만있어봐. 우석이 형 누구 왔지? 그래 여기 찍어야 되겠는데 조심해 빨리. 저쪽 보셔야 되겠어요. 남문그러죠. 걸어갔어요. 양강 발원지 금대봉에 올라와 있어. 여기가 양강 발원지인 금대봉. 아주 날씨가 좋아가지고 뭐 저쪽으로 전부는 아주 참 아까운 장면들이야. 여기가 양강 발원지 금대봉. 저쪽이 제일 먼저 올라왔던 천의봉 또는 매봉산. 여기서부터 태백시 쪽으로 한번 또 다시 돌아가 보죠. 밑에는 지금 나무에 눈꽃이 펴 있고 서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요 밑에 능선에 그 검룡소가 있는 거예요. 하루에 뭐 2000톤씩 물을 품는다. 북쪽 능선과 여기 지금 자 금대봉을 뒤돌아보고 금대봉 주변에 핀 그 나무의 눈꽃들 여기가 금대봉 앞에 보이는 은대봉 10시 10분 임도가 있는 두문동째에 도착했고 앞에 보이는 건 은대봉이고 저쪽 멀리 능선 너머로 안테나가 보이죠. 시설물이 지금 앞쪽으로는 서쪽이 되겠네요. 정동 광업소가 보이는 건물에 10시 5분 두문동째가 바로 저 밑인데 저 앞에 보이는 게 은대봉이고 10시 9분 해발 1268m의 쌀이째에 도착했습니다. 저 아래 보니 한백산 쉼터가 있고 쌀이째에서 뒤돌아본 금대봉